네, 엄밀한 사운드, 단아한 몸집, 잭슨 기타의 세계입니다. 제 얘기는 나도 그 얘기 단아한 몸집이래가지고 단아하죠. 네, 단아하죠. 다 둥글둥글하고 각 하나도 없고.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엄밀한 사운드, 단아한 몸집, 교영씨 모시고 같이 네. 리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단아해요, 네. 교영씨가. 네. 뭘 얘기해도 다 별명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곡선이 단아하잖아요. 그렇죠. 단아한 네. 동양적인 미를 가진. 네, 그렇죠. 그렇죠. 막 갈라지고 이런 거 없고. 그렇습니다. 털이 이렇게 안 나는데. 굉장히 순하죠, 경희 씨가 네. 인상이. 이게 좋아요. 처음에 보면 무서워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만 옆에 두고 오래 보다 보면은 아주 그냥 귀엽고 아유, 동글동글하고 네, 단아하고 있습니다. 만 원씩 주고 싶고. 이건 또 뭐야? 네, 만 원 주고 싶은 기타리스트, 네, 경희 씨 모시고 오늘 또 잭슨의 마지막 시간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사실 거의 평균 9점을 계속해서 보수를 계속 하면서 예. 뭐 좀 점수가 엄청 다채롭게 나왔어요. 저 막 9.0 줬다, 8.5 줬다가 막 경희 씨도 막 9.5 줬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점수들이 좀 편차가 있기는 있었는데 결국엔 평균으로 9점을 9점. 거의 맞춰가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까지 하게 되면은. 요게 점수가 얼마나 유지될지 요게 좀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잭슨 USA 믹 톰슨 슬립나스 기타리스트죠. 73년생이더라고요, 믹 톰슨. 73년대. 네, 73년생은 뭐, 몇 살이야, 그럼? 73년생이면은 저보다 10살이 많은 거니까 지금 47. 47. 해진하면 48 이렇게 됩니다. 아, 오래됐구나, 이 사람도. 그렇습니다. 슬립나스 기타리스트 믹 톰슨의 솔로이스트 모델이고요. 사실 솔로이스트와 딩키는 잭슨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 투탑을 꼽자면 그렇게 두 개 꼽을 수가 그렇죠, 있겠죠. 그렇죠. 네. 그 중에 이제 솔로이스트의 시그니처가 얹어져 있고 거기다 가격도 엄청 비싸기 때문에 당연히 깁슨 하면 떠오를 만한 가장 대표적인 시그니처적인 사운드가 날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보면은 깁슨 그 잭슨? 아 잭슨. 잭슨이요. 네. 지난 시간에 계속 뭐 깁슨 얘기를 예, 하다 보니까 일제재팬 네 일제재팬 이게 딱 잭슨 하면 떠오르는 그런 사운드들보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에 했었던 마티 프리드먼이랑 지난 시간에 거스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잭슨보다 소리가 좀 더간 경향이 네, 있죠. 더간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필 콜린이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비슷한 잭슨 하면 떠오르는 사운드에 더 가깝긴 한데 이제 좀 다른 여타 그런 그 픽업의 뭐 서스테이너라든가 이런 다른 뭐 마법적인 네,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노선인데 이게 이제 솔로이스트에다가 던컨 블랙아웃 딱 꽂아놨기 때문에 이게 가장 우리가 잭슨 하면 떠올리는 사운드에 가깝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따 교영씨가 쳐보시고 바로 야. 증언을 해주시면은 근데 이게 지금 외관적으로 제일 웃긴 게 브릿지예요. 브릿지가 프로이드 로즈인 줄 알았거든요. 페이크예요. 아 페이크 프로이드 로즈군요. 예, 그러니까 고정식이 뒤쪽에 구멍도 없어 심지어. 네. 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네, 잭슨의 MTB HT6 페이크 브릿지. 전혀 안 움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짜 잘 움직이게 뭐 생겼는데. 볼트 같은 것도 있어요 여기. 네, 정말 잘 움직이게 생겼는데 안 움직인다 저거는. 네. 플로이드 로즈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스펙을 한번 쭉 살펴볼게요. 717만 2천원에 무시무시한 가격이 할인을 적용을 해서 459만원. 지금 4대가 전부 다 대당 250만원 정도씩 할인이 되고 있는 그런 정도의 할인율입니다. 엄청 높은 할인율이죠. 하지만 할인을 해봐야 다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할인을 한 가격으로 다 구매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한 1700만원 정도를 쓰시면 1000만원을 벌 수 있다. 2700만원어치를 1700에 살 수 있다. 그렇죠. 2700만원어치를 1700에 드린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옛날에는 한 800만원짜리 기타 나도 우리가 벌벌벌 떨어는 요즘 할인가가 1000만원이니까 네, 그렇죠. 싼 건가 봐. 이게 점점 기준만 점점 네, 없어지고 기준만 좀 없어지고 네, 지금 뭐 그렇습니다. 뭐 견물 생심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이제 견물을 해도 생심이 안 돼. 네. 네. 견물만 하는 거죠. 네. 그냥 그렇습니다. 애초에 아무 생각이 없어졌어요. 네. 이게 좀 무뎌지는 게 이리 위험한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459만원의 할인가를 가지고 있는 솔로이스트 스펙 살펴볼게요. Made in USA. 전장 99cm. 무게 3.51kg. 두께는 43mm, 12프레트 때는 76mm로 오. 오늘 했었던 기타 중에서는 가장 컴팩트한 저는 스펙을 이, 가지고 이게 있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포지션 네, 마크. 시원시원하죠 포지션 마크. 네. 뭐 약간 모스부어 같이 네. 생겼습니다.
자, 바디는 마호가니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4개는 3피스 메이플 렉스루 바디 그라파이트 레인포스먼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머신에는 잭슨 실드 다이캐스트 헤드머신 잭슨하고 그리고 너트 너비는 42.86mm, 지판은 에보니, 지판 공률은 305mm에서 406mm, 컴파운드 레디우스 혼합 공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는 648mm, 24 전보 프렛에 믹 톰슨 시그니처 세이머던 건 블랙아웃 AHB 3S 블랙아웃. 네, 그렇습니다. 블랙아웃이에요. 역시나 네, 필름 끊긴 픽업 네,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과 3A 픽업 셀렉터가 있는 교영 씨가 아주 좋아하는 톤 없는 셋업이고요. 브릿지에는 페이크 플로이드 로즈 MTB HT6 브릿지. 그럼 페이크 아니 그런 말은 없어요. 네. 그런 말은 플로이드 로즈? 아, 아니죠. 아. 플로이드 로즈라는 말 자체가 아닌 거죠. 그냥 잭슨 MTB HT6 브릿지인데 여러분들 혹시나 오해하실까? 여러분 저거 플로이드 로즈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고요? 아닙니다. 아예 픽스드에 안 움직여요. 아예 안 꼽는 구멍도 없대. 주각이 힘들게 왜 이걸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이거 도라는 가? 아 도라는 가네요. 또 심지어 희한해요. 네, 파인튠 기능은 있습니다. 파인튠만 돼요. 뭐지 이거? 네, 이런 톰슨은 믹 톰슨의 솔로이스트 스펙 쭉 살펴봤고. 아 락킹도 되는구나. 네, 락킹도 돼요. 이거 진짜 되게 뭔가 당황스럽겠다. 이거 사 갖고 왔고 딱 암질 하려고 보는데 이 암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 사 갔을 때 문제잖아요. 암이 되는 줄 알고 샀는데.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암이 안 되는 모델이에요? 지금 500만원 가까이 주고 샀는데 암도 안 돼. 암질을 못하네? 이렇게 암이, 되는. 암이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안 돼요 오늘. 자 그럼 오늘 암이 있었던 기타는 오늘 4대 중에 유일하게 필콜린 것만 있었다. 아 그렇죠. 네. 다 픽스드 브릿지였죠. 네, 그렇습니다. 자 사운드 바로 모니터 해볼게요. 팬더 이게 걱정인 게 이게 너무 낮아갖고 액션이 전 예 약간 줄이 좀 네. 그냥 조금 올려볼게요. 네 올리고 이게 원래 튠 예 튠을 근데 이게 뭐 안 느껴지니까 벌벌벌벌해갖고 안 돼. 제가 한 C까지만 올려볼게요. 지금 정리를 하죠. 지금요. 네.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그냥 C샵 튜닝. 아, C샵까지 네. 올렸구나. 네, 네. 6번 줄이 C샵. C샵. 네. 5번 줄이 F샵. B. E. 다시 G샵. G샵. C샵 이렇게 오케이. 되는. 네. 그러니까 약간 그냥 우리가 그 벌벌거리는 느낌도 좀 주면서 그리고 우리도 시연도 가능하게 하는 중간 지점을 타협을 한 거죠. 네. 근데 이거 사이즈상에서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스트링이 니켈 플레이티드 스틸 011에서 051 게이지인데 드랍 비튜닝이라고 돼 있어요. 네. 이게 기본 팩토리 세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너무 낮춰놓으면은 클린톤이나 이런 거 모니터할 때 거의 뭐 제대로 그냥 뭐 털럭털럭 이런 소리만 들릴 거라 그냥 저희가 시연을 위해서 적당한 포인트를 맞춘 겁니다. 네. 들어볼게요. 아 이것도 엄청 낮네. 낮긴 낮네. 네. 아까는 뭐 인지가 안 될 정도였으니까. 다른 악기 같은데요? 마샬이고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세진 않은데. 생각만큼 센데? 이게 조금만 세게 쳐도 바로 튜닝이 확 돌죠. 튠튠이 아니고 제가 손이 두꺼워서 A를 꽉 잡으면 벌어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A를 그러면... 항상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아 A를 꽉 잡으면 네, 벌어져요? 이렇게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제가 튠이 나가는 맨날 A를 칠 때마다 이상해갖고 제가 봤는데 네. 벌려지더라고요. 세게 그래요? 잡으면 그럼 내가 잡으면은 아 그렇구나. 희한하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잡을게요. 아 그래서 그러는 네. 거구나. 이게 안 들어가요. 신기하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공간계 좀 넣어가지고 아르페지오를 좀 들어볼게요. 그게 들어 그래도 이런 느낌이라도 네. 멋있네요. 사운드가 멋있어요.
되게 이지디스러운데 네. 다른 의미의 이지디스러운 같은 느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팬더 바로 팬더 개인으로 역시 베인은 진짜 좋다. 어우, 너무 시원시원해. 오랜만에 그만해 나왔습니다. 네. 그만 쳐. 아, 좋아서 이제 그만 쳐. 네. 아 근데 진짜 정말 딱 사운드를 듣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아 시원하다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딱 정준이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게요. 네. 한번 해서 들어볼래요? 아, 너무 내게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장면 갑자기 확 변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두꺼워갖고 사서 해보세요. 사서. 네. 그렇습니다. 자 C샵 지금 누구 사면은 연락 좀 주세요. 티샷 텐션에서 어쨌든 요 정도까지 지금 시원시원한 사운드가 잘 나온다. 그리고 이거 아까 뭐 B나 A로 해놨을 때는 진짜 밑에가 벌벌벌벌벌 커 막 이런 사운드 나니까 제 생각에는 더 두꺼운 줄 써야 돼요. 아, 거기까지 내려가면 A까지 내려가면 네, 뭐 약간 진짜 바리톤 같은 느낌으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타 믹톰프 솔로이스트 60 뭐 이 정도까지 네.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운드 쭉 모니터 해봤고요. 진짜 정말 멋진 사운드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지 알았어요. 왜? 이거 노트 때문에 줄 두꺼운 거 써야 되니까. 아, 그 잡으라고. 그게 너트가 거의 막 이렇게 이 수식이 같은 거 막 나무 젓가락 들어갈 것 같이 막 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내 거야. 아, 그래서 그냥 그래서 잡아버리라고 이거, 이렇게 했구나. 예, 그래서 이것도 그거 같이 따라. 그래서 이 너트를 그 플로이드 로즈가 아닌데 이 너트 끼는 사람들도 있거든. 어, 그러네. 아, 이거 많이 파야 되니까. 많이 파야 되니까. 예. 여기다가 플로이드 로즈 해놨으면 튜닝 작살 났겠는데. 작살 났네. 안 돼. 이거 말이 안 되겠다. 안 돼. 이렇게 나 안 한다 그러면. 이렇게 돼.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랑 그냥 디자인적으로 맞추려고 그냥 저걸 달아놓은 거 아니야 그냥. 어제 저도 7연이 네. 플로이드 로즈거든요. 네. 요거 온음으로 한음 내렸다고 하나도 안 맞아. 아니 이게 다 내려. 맞아. 아니 플로이드 로즈는 네. 웬만하면 튜닝을 바꿀 생각을 안 하는 게 나은 게 얘가 적응기도 오래 걸리고 반항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뭐 서로 힘들죠 서로. 네. 아, 한 번 치고 나면 바뀌어 있죠. 맞아. 한 번 치면 바뀌어 있죠. 네. 줄, 그래서 줄 메이커만 바꿔도 바뀌어요. 맞아요. 아, 진짜로. 짜증나 진짜. 그래서 똑같은 셋업을 계속해서 유지해줘야 한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오늘 페이크 플로이드 로즈의 또 신세계를 또 경험을 하고 있네요. 괜찮네. 자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경영 씨? 저 사이코 소셜. 사이코 소셜인데 이건 드롭 A로 쳤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A로. 그러면 가장 그 낮은 느낌의 네. 그 사운드를 들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빅 톰슨의 저음 포텐 확인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멋져요. 멋진 사운드가 납니다. 물론 네. 지금 이 상태로 이제 클린톤 A 같은 거 잡으면 지옥이 펼쳐지겠습니다만 네. 지금 뭐 아주 그러니까 레인지가 넓은 저역대로 굉장히 포텐이 넓은 기타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죠. 잭슨다운 사운드이면서도 잭슨의 어떤 심연을 보여주는 네, 그런 기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슬립낫의 사운드 메이킹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진짜 뭐, 좋은 그냥, 네. 250만 원도 절약할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믹 톰슨 솔로이스트까지 4시간 연속으로 잭슨 기타 살펴봤고요.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이 블랙아웃이 참 좋네요. 블랙아웃 픽업이.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한 잔만 더 마시면 사람 치겠네. 블랙아웃 직전인 거죠, 지금. 네. 까맣네요. 아, 까맣네요. 까맣네요. 아, 까맣네요. 네. 사운드마저도 까만 네.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너무 고르게 잘 나오고. 잘 나오고. 이것도 저음이 안 뭉개고 이 화이도 좀 있고 네. 검은색 차 만드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진짜 까맣게 칠하는 게 힘들대요. 이게 잘 칠했어. 까매요. 사운드까지 까매. 네. 네,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모 여기 제일 맵게 해주세요라고 네. 했잖아요. 네. 이번 시간에는 그냥 뭔가 이 피지컬 자체가 엄청 넉넉한 느낌이 들어서 이모 여기 잭슨 특으로 주세요. 특이야 특. 네,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드릴게요. 네, 점수 몇 대 몇? 그다음. 오, 999. 처음으로 세 명 다 일치했습니다. 네. 999. 야, 안 일어나도 되죠? 예. 네, 안 일어나도 돼. 우리 평균 9.5로 올라갔기 때문에. 네, 오랜만에 은하철 또 점수 나왔습니다. 네, 999. 네. 이렇게 믹 톰슨까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점수에 널뛰기가 있었습니다만, 결국 평균 999. 9점이었다. 다 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잭슨, 올해, 이번에 4시간 연속으로 1,000만 원 절약 시리즈 네. 한번 다시 리뷰를 해봤고요. 그것도 뭐 비싼 거 빼면은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걸 뺄 수가 없는 게 목적이 확실하고 그렇습니다. 네. 2,700만 원어치를 1,700만 원을 가져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깊은 자믹각인 시리즈 오늘 이렇게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좀 싸면서 좋은 기타들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또 교육 씨와 함께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 씨 마무리해 주시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Q Times!